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와마니입니다. 제이와마니. 봉골레입니다. 오늘 봉골레 파스타를 할 건데요. 자, 빨리. 자, 오늘 제이와마니가 준비한 음식은요. 봉골레 파스타와, 그 다음에, 불고기 피자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번외로 사이드 메뉴로 체다 치즈 떡볶이, 아주 매운 떡볶이 이렇게 2개 준비했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먹방이 되겠네요. 네. 자, 얼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만이는 이제 물을 살짝 끓여놨거든요. 이거 먼저 만들겠습니다. 미쳤다, 봉골레. 자, 항상 제이와마니가 웬만하면 리뷰하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으면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같이 또 공감도 하고 리뷰도 하면서 같이 느끼는 걸좀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준비하게 됐는데요. 요 제품은 뭐 대형마트에 가면 팔아요. 파는데, 봉골레, 갈릭 봉골레입니다. 갈릭 봉골레라고 해서, 베네치아 갈릭 봉골레 파스타라고 하는 건데요. 요 제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한 제품 안에. 자, 소스, 면, 바지락이 다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자, 요 제품을 이용을 해서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어 볼 텐데, 오늘은 보면은 여기 봉골레 소스가 들어있고요. 봉골레 소스가 들어있고, 그 다음 여기는 또 특이하게 해감이 다 되어 있는 바지락이 들어있더라고요. 해감이 다 되어 있는. 해감이 다 되어 있는 요런 바지락이 들어있어요. 어메! 어메, 미안해요. 소리가 갑자기 컸죠? 미안해요. 자, 요렇게 해감이 되어 있는 바지락도 들어있습니다. 바지락. 요렇게. 바지락이 들어있어요. 너무 앙증맞게 귀엽게 들어있다. 이게 뭐야. 한 다섯 개씩 들어있네요.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들어있고요. 오늘은, 제이와 마니가 요거 제품을, 모시조개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요? 글쎄요, 제니얼 이렇게 들어있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세 팩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팩. 요즘 세상, 그렇지. 진짜 좋게 나왔어. 이거 가격이 근데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얼마였지? 3,000원도 안한것 같은데? 2,800원인가? 2,700원인가? 여러분, 면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미리 삶아놨고요. 가격이 2,700원인가 그래. 3,000원 안 했던 것 같죠? 네. 3,000원 안 했어요. 한 팩이 1인분입니다. 네, 제니올님. 한 팩이 1인분이고, 가격은 2,700원 정도. 3,000원 안 됐어요. 맞아요. 오늘은 저희는 3팩하고, 와, 저런 제품 파는구나. 좋다, 좋다. 그쵸?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대형마트 가시게 되면 한번은, 인터넷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구입을 했고, 한 팩에 한 2,700원 정도입니다. 홈타나. 홈플러스, 저희는 홈플러스에서 구입했어요. 홈플러스에서 구입했습니다. 홈 플러스 플러스. 여러분들도 한번 구입해서 한번 파스타 좋아하시면, 특히나 뭐 봉골레 파스타 좋아하시면, 봉골레 소스 이용해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면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팩 위에 3 플러스 1이라는 줄 알았어.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야. 소스, 그 다음에 면, 그 다음에 바지락. 뭐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제이와 마니가 마실 음료는요. 나나이 선생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여전히 떠올리네. 우리 샘맘님 또 시작하지만 또 10개 선물을 고맙습니다. 우리 나나이가 샘맘님 생일 선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꺼져 있는데 왜 나오지? 왜 올리는 거지? 이사랑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샘맘님 감사합니다. 전자녀 웬일이지? 그러게요. 자,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소리가 울리지만 목소리는 잘 들려. 왜 울렸을까요? 아, 또 다시 해서 안 울렸으면 좋겠네. 뭐가 또 잘못된 건가? 자, 오늘 떼세레에서 나오는 이것도 간편한 거예요. 아주 간편한 음료 만들기. 탄산수에다가 그냥 이 친구를 부어주면 돼요. 물에 넣어도 되고, 따뜻한 물 끓여가지고 부어서 따뜻한 차로 드셔도 돼요. 따뜻한 차로 드셔도 되고, 이게 가격은 인터넷에도 있던데 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대형마트가 많이 팝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씩 라임이랑 피치랑 이런 것들 많이 먹었었죠?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탄산수. 네,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라임이 최고이긴 하죠. 라임이. 새삥이라서. 지니님 보셨어요? 아웃백 빵 딱 보였구나. 재민님. 네, 부시맨 빵 그때 아웃백 먹고, 아, 그거 두 개. 또 같이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피자도 먹을 거예요. 피자도. 오늘은 여러분들 탄산수예요. 어, 색깔이 바뀐다. 어머머. 이거는 그래도 색깔이 좀 있네. 어. 자, 이제 여기 소스를 붓고, 자, 이 소스는 잘 흔들어서 부으라고. 흔들어서 부으라고 하더라고요. 흔들어, 흔들어. 오, very very very. 오늘 원래 다른 게 원래 먹으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바닥이 다 얼어가지고 배달이 안 된다고. 오늘 피자는 오뚜기 피자예요. 요거. 네. 여러분들이 쉽게 다 사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네. 오뚜기 불고기 피자. 우리 아직 비. 왜? 우리 완전 비상식량이지, 비상식량. 어, 고경이님, 편안한 밤 되세요. 자, 냄새가 막 나고 있네요. 여러분들 오늘 다들 맛있는 식사 하셨습니까? 맛있는 거 드셨어요? 자, 이렇게 소스를 다 부어주고요. 엄청 간편하게 잘 되어 있네, 그지?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다 넣고 면은 한 8분 정도 삶으시면 돼요. 면은 8분 정도 삶으시고 8분 정도 삶고 그 다음에 가진 이 소스를 넣고 그 다음에 이 바지락 이 친구 이 바지락을 넣어주시면 돼요. 오, 앙증맞게 잘 되어있다. 진공포장 되어있다고 하더라고. 해감된 바지락 진공포장 되어있는 하트 모양 해감된 바지락 넣고요. 이사랑님은 순대 드셨어요? 봉골레 파스타 하나. 꽃길님은 보자 뭐 드셨어요? 멀바님은 엽떡. 오늘 막 이거저거 다 안 돼가지고 엽떡까지 시키려고 했는데 엽떡도 재료 소진에다가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치, 바지락이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신기하다, 그치? 작은 거 없나? 그럼 우리 네 개지. 앞쪽 두 개를 이거 덜자. 찜닭? 어, 찜닭 맛있었겠다. 자, 요렇게 다 뺐습니다. 이 친구를 이제 볶아볼게요. 아이고. 자, 불은 약한 불로, 한 중간 불로 해서 볶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다 이제 쉽게 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편의점에 가면 파는 건데, GS. 체다치즈 이거 이것도 되게 저렴해요. 1,000원인가 지금은 조금 올랐어. 1,300원인가 그래요. 간편하게 요 체다치즈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떡이 엄청 부드럽고 쫄깃쫄깃합니다. 대신에 흠이라면 양이 좀 적어요. 근데 떡은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맛은 있어. 맛은 있고 정말 맛있어. 그 다음에 요건 아주 매운맛. 아주 매운 이렇게 두 가지. 이거 하나, 이거 두 가지랑 또 하나 더 있어요. 짜장. 근데 짜장은 안 보이더라고. 짜장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매운맛, 그 다음에 체더치즈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준비했어요. 이거 이제 사이드 메뉴로 먹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양은 이거밖에 안 돼. 꽃길님 왜요? 저 지금 배고파요, 꽃길님. 꽃길아, 배고프단다. 잠깐만 이거 좀 다시 볶아주세요. 네, 이거 좀 덜게. 자, 요 정도로 돼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요. 중간에 그냥 살짝 먹는 간식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간식으로, 간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양이 솔직히 안 차.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밥을 비벼서 먹으면요. 끝내줍니다. 밥, 밥이나 뭐, 면 조금 추가해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이와만이에요. 제이와만이.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배달해주는 데가 없다고, 꽃게님께서. 맞아요. 다 배달이 안 되거나 음식이 다 떨어졌다고. 제니얼님은 뭐 엄청 잘 드시죠? 거의 뭐 먹방 수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요게 체다 치즈입니다. 체다 치즈 떡볶이. 맛있어요. 한요 정도로, 앞접시 정도에 요 정도 차는 양이에요. 네. 최맨요, 울지 마요. 요거는 진짜 맛있어. 우와. 자, 아주 매운맛 체다 치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피자가 올라올 거라서 잠깐 한번 기를 비켜주고요. 자, 덜어볼게요. 안볼 거예요? 볼 거야? 이게 따로따로 올려요. 좀 풀어봅시다. 일단 좀 풀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피자 이제 들어갔어요. 예약해가지고. 자, 봉골레. 냄새 좋네요. 냄새 좋아요? 봉골레 파스타 완성. 자, 주문을 오더를 내겠다. 봉골레 하나, 봉골레 하나. 자, 주문이다. 자, 완성됐습니다. 팬이 있을 때 엄청 많아 보였다고? 많아요. 우와, 맛있다. 소스, 매콤한데? 살짝 칼칼한 맛도 나고. 봉골레. 가격이 어디야? 간단하게 먹을 때 3,000원 안 되는 돈으로 봉골레 파스타를 먹다니. 어우, 이 대박 아니에요? 오븐에 구운 브레드. 이걸 이렇게 네, 잘라갈까요? 잘라 주십시오. 자를까요? 네. 자를까요? 아, 뜨거워. 오븐에 구웠어요? 네. 왜요? 원래 그 오븐용입니다, 원래. 원래 오븐에서 구워주잖아요. 그러면 더 맛있긴 하지만. 어차피 피자 굽는 게 같이 구운 아, 거니까. 뜨거워요. 그 소스는 어디서? 아우, 뜨거라. 아우, 야야. 내가 아무리 뜨거운 거잘 만진다고 해도 너무 뜨겁네. 전자레인지에 들어갔을 때랑 또 틀리네요. 아, 뜨거워요, 꽃길님. 연기 폴폴. 빨리 이거 뜨거울 때 먹고 싶다. 뜨거, 뜨거, 뜨거. 뜨거.
그 실리콘 그거 냄비 잡는 건데.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진이님 그거는 아우. 아우 뜨거. 한 4분 남았습니다. 아우. 망고 스프레드 9배. 와 연기가 장난이야. 그쵸 연기 올라와요 지금. 빵 몇 개나 얻어오신 거죠? 왜요 제니올님? 저희가 그날 음식이 많았잖아요. 네. 적당히 얻어왔어요. 6개 얻어왔어요. 음식량만큼 가져왔습니다. 6개 얻어왔습니다. 6개. 아 나 이거 빨리 먹고 싶다. 따뜻할 때. 뭘로 찍어야 되지? 그 칼로 쓰십시오. 그걸 이걸로? 그걸 돌면 되죠. 그래. 요렇게 찍어서 요렇게 표정 변했다. 얘 또 일 안 하네. 너 일했다. 그 옥수수빵 흔해졌다고? 그래도 그거 편의점에 많이 갖다 놓진 않더라고. 보통 두 개씩 갖다 놓는데요. 우리 진이님 많이 주세요. 저도 오늘 떠먹었어요, 진이님. 옥수수빵. 말하자마자 티가 나오는 옥수수빵! 피자 이제 금방 나온대요. 네. 면발 먹어봅시다. 네. 잘 먹겠습니다. 오, 이게 맛이, 어, 빨리 돌아가봐요. 네. 오. 맛이. 아까 일단 냄새 좋았습니다. 냄새부터 좋았어요. 어떤 빵이요? 부시맨 빵이요? 사랑님이 빵은 돈 주고 팔진 않는 것 같은데, 아웃백에 가시면은 기본 에피타이저로 주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빵이에요. 네, 오늘 저 10시 넘어서 왔어요. 왜요, 제니올님? 예쁘다. 예쁘다. 인숙이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9배 부시맨 빵이에요. 맞아요. 부시맨. 사랑님, 아웃백 가시면 기본적으로 주는 빵이고요. 더 달라고 하면은 더 주는 그런 빵이에요. 네. 모자르시면 더 달라고 하세요. 대신 이거 먹다가 본식을 좀 모신 먹을 때 배부를 수가 있어요. 네. 왜 네, 꽃길님? 예, 꽃길님. 응? 맛있어요? 응? 어머! 오, 맛있는데? 좋아! 어머! 와! 이거 있잖아, 이 접시. 맛있다! 이 접시. 아, 아니다. 우와! 어, 이거 더 사야 되겠다. 가성비 쩌네요. 이 매콤하면서 맛있다. 칼칼하니 전혀 느끼하지 않고. 어, 맛있네요. 우와, 이거 간편하고 괜찮은데요? 3,000원도 안 하는데다가, 와, 이거 또 사먹을 것 같아요. 대박. 대박. 어머. 이게 몇 개 없던데. 근데 이걸 왜 사람들이 안 사갔지? 그러니까 안 드셔보셔가지고 몰라서 안 사갔나봐.
어! 이 정도의 매콤함인지 몰랐네요. 근데 꽤 매콤하네요. 베네치아 갈릭 봉골레입니다. 와! 너무 창아 이거. 자, 불고기 피자 나왔습니다. 피자 나왔네요. 저기 한번 살짝 태워. 5분의 9은 불고기 피자. 이렇게 하면 약한 물로 한번 태워주세요. 그건 알죠. 파는 어디 있어요? 어서 오세요. 네, 예. 아. 피자 나왔습니다. 어머야! 오늘 또 큰일 날 뻔했네. 와. 정말, 정말, 또 큰일 날 뻔했네요. 아, 이 피자 놔둘 데가 없네. 아, 피자 이거 또 잘라야 되잖아. 자, 옆으로 가고요. 맛있겠다.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파스타 먹을 만한데요?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 맛있어요. 우와. 진짜 딱 한국 이게 좀 매콤합니다. 매콤해요. 근데 정말 맛있게 매운맛. 맛있게 매운맛. 와, 한국, 우리,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사드셨지, 몰라. 아이즈 먹기에는 조금 매울 것 같은데, 신이? 네. 아이들 먹기엔 조금. 아이들 먹기에는 조금 매울 것 같아요. 멍멍멀바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키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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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 먹방 하세요. 빨간색 하트. 왜? 어디 가는데? 아, 진이님 파스타 좋아하세요? 우리 멀바님 10개 선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와, 맛있다. 이 떡볶이도 진짜 맛있는데. 우와. 만족. 대박, 나 이거 그냥 다 쓸러 갈래요. 조만간에. 가면 있어야 될 텐데. 없으면 어떡하지? 만족, 만족. 없으면 어떡하지? 아, 나 이거 와. 다른 제품도 한번 네. 구입해 봐야 되겠다. 다른 제품. 그렇죠. 다른 제품도 자, 자꾸 할게요. 네, 네. 다른 제품도 한번 구입해 봐야 되겠네요. 맛있는데요? 와! 매워! 이거 빨리 돼서. 어! 오늘은 매워요. 인스턴트 잔치는. 이거 그 아까 방송 초반에도 보여드렸는데 진이님 캡처하세요. 캡처 캡처.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콘타나. 잠깐만, 자꾸 움직이네. 물의 도시로 유명한 베네치아 어부들이 신선한 조개로 만든 파스타. 폰타나 베네치아 갈릭 봉골레. 봉골레? 봉골레? 하나. 캡처. 잘 먹겠습니다. 자, 땀이 송골송골 맺히네요. 땀이 송골송골송골. 피자. 맛있다. 우와, 딸 크다. 오,
만약에 인터넷에서 팔면은 나 이거 살래요. 인터넷에서 팔면 아마 좀 더 비쌀 겁니다. 근데 가격이 인터넷에서 또 배송비가 붙잖아. 그쵸. 맛있다. 새로운 형 반갑습니다. 대화 만이에요. 굿. 배고프셔서 힘이 없어 보였구나. 이제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별님께서. 전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 안 드셨습니까? 저도 안 드셨, 저도 안 먹었네. 글쎄요. 이 봉골레 파스타 약간 반신반의 많이 했거든요.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 네. 근데 생각 이게 그냥 있잖아. 아, 괜찮다가 아니라 맛있어요. 그냥 어? 그냥 먹을만 하네. 이게 아니라 어, 괜찮다. 할라피뇨나 약간 매콤한 거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드셔보세요. 있다면 불의 옥자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옥자님 오셨네요. 어, 준마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야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저녁들 드셨습니까? 늘 먹던 거 드신다고? 아, 진님도 새로운 도전 잘 안 하십니까? 이거 진짜 또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요. 그쵸. 맛있어요. 진짜 요즘 아까 진짜 세상 좋아졌다, 그죠? 우리 쌤님 오셨네. 피자 혹시 북성류 불고기 맛인가요? 옥잡님, 그게 북성류가 뭐죠? 대구. 북성로? 대구. 메뉴. 옥장이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이거 5,000원, 5,000원. 이거는 오뚜기 불고기 피자 5,000원. 예. Yeah. 후회 안 함,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 북성도 불고기 맛은 아닌데, 약간 양념된 진짜 불고기 맛 있잖아요. 정말 맛있게 달달하면서 그런 맛이 나요. 북성로 알죠, 저는. 이건 오뚜기. 동성로, 북성로 그런 겁니까? 서울도 무슨 너 무슨 너 거리 이런 거 많잖아. 그런 것처럼. 아, 맛있다. 배달 피자인 줄 알았어요. 옥점님께서 하고 싶은데 못했네요. 원래 오늘 도미노 피자 먹으려고 했는데 신메뉴 내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배달 되면. 냉동 피자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가격 대비에 되게 좋아요. 맛있어요. 아, 맵다. 이거는 애기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빵 이름 어떤 거? 준마님 요거 빵이요? 이거 아웃백 부시맨 빵 아웃백. 네. 아웃백 주는 거예요? 보통 요리 시키, 메인 요리 시키면은 이런 빵이 나오잖아. 에피타이저로 좀 먹는 거 그 빵. 연속으로 피자 드시면 질리지 않나요? 요거는 뭐 간에 기별 가겠습니까? 너무해. 쌤님 했는데요. 이성유 성대모사 아까 슬쩍. 오클리 우리 이제 북송로에서 우동하고 알죠? 연탄 불고기랑 한잔 해요. 자, 첫 번째 오더다. 봉골레 하나 하나. 자신감이 없네요. 또 하려니까 부끄럽네요. 봉골레 하나. 비슷하다, 그치? 비슷하다. 그치? 멀바님께서. 네. 예, 쉣. 야, 빨리빨리 안 하나! 아, 요. 탄력 받았어요.
아, 그냥 얼굴 빨개지네요, 여러분. 탄력 받았네요. 하얀 맛 똑같잖아요, 여러분. 네, 준마님 말씀하세요. 마님 생일 때 뭐예요? 말씀하세요, 준마님. 그리고 있잖아, 딱 이렇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냉동피자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 봉골레, 요거 파스타, 요거 해가지고 네. 요거 달달하게 맛있게 먹고 먹으면서 매콤하니 네. 파스타 요거 먹으면 같이 그쵸. 생파스타 빵이 너무 음미스러웠다고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네. 케이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이님 완전 똑같지 않았어요? 더 연습하라고? 그만. 임팩트가 없긴 한데, 임팩트가. 맛있다. 그 치즈, 체다치즈 떡볶이. 이어. 자, 서울신 분은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천 상단 추천. 아, 왜요? 버클리? 불고기 피자요. 버클리. 그냥 피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피자? 더 피자. 그리고 일단 후식 때 우리 네. 먹을 그 양이 조금 있어요. 그거 다 맛있게 먹으려면 네. 이것도 적은 양이 아니라. 아, 근데 파스타 피자 괜찮네요. 아, 오뚜기 피자요? 꼬끼님, 꼭꼭 씹어서 다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이고. 먹을 때마다 장염이 이 친구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이 친구 여러 번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러다 뭔가 아픈 기억이 있네요. 그래?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 바로 신고했어야죠. 이거밖에 먹은 게 없다면. 아니겠지. 어? FJY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화질을 품질 설정하는 게 있어요. 화면 터치하고 우측 오른쪽 위에 점 땡땡땡 있는 거를 누르고 화질을 올려보세요. 720까지 올라갑니다. 올려보세요. 네. 온삼님 안녕하세요. 설정을 해야 돼, 설정을. 어, 온삼님 어십니까? 반갑습니다. 올려보세요, FJ님. 예.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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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봐요. HD 화질까지는 지금 다 송출하고 있거든요. 네. 우측 상단에 저기 땡땡이 있습니다. 품질. 화질이 돌아왔으면은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 부시면 빵 밀린 건가요? 떡볶이 맛있나요? 요거는 네, 괜찮습니다. 이 가격에 비해서 괜찮아요, 이것도. 매운 거 좀 맵습니다. 코끼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떡볶이는 검증된 거야. 양이 조금 적은 게 흠이긴 한데 간단하게 간식 먹을 때, 그 다음에 뭐 맥주 안주나 그런 안주로서도 괜찮고 부족한 이것만 먹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양념에 밥을 볶든지 비벼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건 강추합니다. 강추. 제가 강추하는 거예요. 아주 매워. 어, 얘는 숨어버리네. 네, 운삼님 아홉 배빵 맞습니다. 달릴 방법이 없네. 아, 맛있어요. 네, 이 빵은 아백빵이 아백빵. 떡볶이는 GS입니다. GS 꼬길님. GS 올리.
원래 이게 신동엽 떡볶이였는데 신동엽이 사라졌어요. 그러게. 계약 끝났나 봐요. 그런가 봐. 네, 쌤님 신동엽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게 떡도 쫄깃쫄깃하고요. 그 다음에 맛도 있어요. 짜장 맛있습니다. 짜장 맛. 짜장 맛. 매워. 짜장 매운 치즈. 매워요. 정말 맛있게 매운데 진짜 맵네요. 맞아요. 땀나. 먹기는. 아주 매운입니다. 아주 매워. 땀이 송글송글송글 제 코에 땀 맺혀요. 유어스가 이제 GS 상표잖아요. 근데 정말 맛있게 매워서 계속 먹게 돼요. 맞아요. 아, 다이어트 하려고 저녁 안 먹었는데 이렇게 편의점을 가는 건가? 원쌤님 고고씽. 지금이에요. 편의점? 다녀오세요. 가까우시면. 지금 가면 운동 된대요. 편의점 갔다 오면. 근데 시간 지금 너무 늦었어. 시간이. 그쵸. 위험해. 집에 다른 거 먹을 거 없어요? 없다면 고고씽. 다녀오셔도 되긴 한데. 부시맨. 아, 이거. 저 오븐에 구운 거예요, 부시맨 빵. 오븐. 계란, 그러면. 계란 스크램블 하면 되겠네. 그거라도. 아, 지니님은. 거기 진짜 너무 시골인가 보다. 그래도 집은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전원주택 아니야, 그러면? 샌들님, 안녕하세요. 중간에 빵이 900빵같이 생겼네요. 900빵이에요. 샌들님. 나 2분 거리에? 그러면 나쁘진 않네, 원샘님. 쓱 갔다가 쓱 오면 되겠네요. 2분이면은. 이거 더, 일단 이거 뭐, 더 있는데. 더 있어, 옆에도 있습니다. 저쪽 놓은 거 하나. 하나 더 있어요, 저쪽 놓은 거. 아, 지니님은 냉장고에 다 떨어져야지 장을 보신다고요? 옥잠님, 다시 보기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나 뭐 하려고 했지? 뭐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까? 멍멍님 정답. 조개는 해감되어 있는 게 진공포장으로 딱 되어 있어요. 네. 너무 앙증맞게 그 한 팩에 1인분씩 들어있는데. 네. 파스타면 그 다음에 봉골레 소스 그 다음에 바지락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바지락이 한 5개 들어있습니다. 5개씩 그 면 들어있고 소스 들어있고. 쌤 늦게 와서 못 봤구나. 정말 가격도 3,000원도 안 해요. 착합니다. 2,700 얼마였나 그랬어요. 2,800원 돈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3팩 썼어요. 3팩. 네. 3박스. 맛도 좋아요 지금. 3인원. 3인원. 근데 있잖아. 마음속으로는 이게 뭐 별반 맛있겠나 그 생각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거. 굿. 어디 거예요? 폰타나. 폰타나요. 옥잡님. 아 정말 못 사겠네. 자 됐다. 굿. 아우 배야. 괜찮아요. 게임 드십시오. 왜요? 하나 드십시오. 아, 옥자님 불에 봉골레 중. 봉골레 좋아하시군요.
근데 원래 봉골레가 좀 매콤합니까? 원래 매콤해요? 저는 봉골레 잘 안 먹어봐요. 아니 갈릭 먹었을 때 갈릭 그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2,500원보다는 좀 더 비싸요. 2,780원인가 2,800원 돈 합니다. 그러니까 3,000원 안 해요. 가성비 점. 나 원래 좀 매콤해요. 업자님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자취생들 이것저것 뭐 해먹는 거 귀찮으신 분들 봉골레 파스타랑 드시고 싶으신 분들 괜찮네요. 근데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 친구를 약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잘 안 사가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맛있는 후기가 없어서 그랬나 이게? 그런가 봐. 대박. 나 이거 또 사 먹을 거야. 그리고 유통기한만 좀 유통기한 당연히 길겠지. 어느 정도 있겠죠. 유통기한 긴 걸로 해서 저 가득 사올래요. 그리고 이 친구의 신뢰도가 지금 올라갔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다음에 봉골레 파스타 말고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것도 한번 사와서 먹어보고 싶네요. 올라갔어요. 원래 이 폰타나가 소스 스파게티 소스 넣는 제품이었잖아요. 폰타나 소스. 그래요? 그러면 파스타 면만 싸면서 얘네 소스 써서 예. 해서 먹어도 좋겠네요. 그쵸. 폰타나 소스 팔더라고요. 오케이. 옥자님 약속. 약속해줘. 아 그래요? 일단은 당분간 한 몇 번 먹어보고 네. 봉골레에 대한 확신이 좀 많이 쌓이면요 그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야. Yeah. 폰타나 오일만? 아 쌤님 오일 썼어요 오일? 무슨 올리브오일 같은 그런 건가 그냥? 막 이런 거 저런 거 주변 음식 먹다가 요거 하나 한 입 쏙 넣잖아요. 그럼 입맛이 또 싹. 이슬님께서 소스 사서 드시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더 맛있어요. 페퍼런치노 담뻑 넣었어. 아 맵다. 근데 맛있게 매운맛이에요. 맛있게. 진짜 맛있게. 다른 분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종류별로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잘라줘요. 아, 나 이거 맛있다. 여기 약간 이때 어쨌어요? 좋습니다. 어? 그래서 안 나갔구나. 아 이거 아까워. 야. 봉골레는 뭔가 소스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 투명한 색깔이고 그래서 그래요. 맛있어. 맛있어요. 이 친구는 식어도 맛있네. 뭔가 담백하면서 근데도 느끼할 것 같은데 느끼하지가 않아요. 느끼하지가 않아. 느끼하지 않아. 이게 고춧가루 아닌가? 무슨 가루지? 빨간색이 막 많이 있고 이 빨간 게 뭐지? 쇼님 안녕하세요. 이거 빨리 이거 바지락 뺏어 드세요. 예. 시원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고 이거는 먹은 거고. 페퍼런치노래 여기. 그 맛인가 보다. 아 여기 바지락이 다 빠졌어. 아우. 그리고 여러분. 근데 누구나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매일매일 똑같은데요 물론 항상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제이와 많이도 뉴스 보면은 항상 사건 사고나 이런 거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방송에서
약간 너무 이슈화된 걸 갖다가 거론하게 되면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 사고 이런 거는 웬만하면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네. 거기에 대한 얘기로 다시 다 바뀌어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우리 제이와 마니아 관련된 얘기와 먹방에 관련된 여러분들 뭐 맛있는 즐거운 얘기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맞아요, 맞아요. 아시겠죠? 고마워요. 마트 가기 귀찮으신 분들,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인터넷에 이거 파나? 파란가? 파는가? 아마 팔 겁니다. 사실 마트 가면은 이 친구 브랜드를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선물 배달해 주잖아요. 그쪽에서. 좀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 얼마 이상? 아, 4종 있어요.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 재밌게서. 아, 그래요? 우리, 아무튼. 우리가 보통은 반조리식품이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같은 음식하고 냉동식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보통 냉장고에 좀 쟁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되나? 비상식량? 약간 그런 느낌? 지금 우리 냉동고에 그 리스토랑테 그 콰트로 피자 있잖아요. 그것도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맨날 눈팅만 하다가 글 쓰니까 좋네요. 준마님께서. 감사합니다. 준마님 채팅 많이 하세요. 네. 어느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싶으신 말. 여기 채팅에 같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같이 대화하시면 됩니다. 저희랑 같이 대화하셔도 좋고요. 화석이 쌤님은 최근에 안 드셨나 보네요. 저희도 최근에 안 먹었어요. 그쵸. 리스토랑테 쿼드로 포르마지 피자. 고기 잘라요. 약간 양념 소스. 고기도 좋아하고 불고기 양념 다들 아시죠? 불고기 양념. 그런 소스 양념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불고기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오뚜기 피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좋아요. 나는 불고기 버거는 잘안 먹거든요. 만약에 사 먹는다면 뭐 상하이나 새우 버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치킨 버거 약간 불고기 버거 맞나요? 뭐 불고기 피자니까 그렇겠죠. 그럼 난 이거 먹을래 그냥 피자 불고기 피자 먹을래. 추천이 틀리지 않았어. 역시 맛있다고요, 비슬리. 상하이? 근데 버거 중에는 저는 정말 맘스터치가 짱인 것 같아요. 맘스터치의 그 부드러움, 그쵸. 그리고 촉촉함, 그리고 양도 많잖아요. 패티가 크리스피 좀 괜찮아 갖고 사이버도 괜찮고. 마우스터치 버거는 그래도 다 대부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온쌤님 버거킹? 나 근데 있잖아요. 버거킹은 있잖아. 정말 정말 고기 매니아. 너무 담백한 고기 매니아 분들 드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외국인들, 그쵸. 외국 사람들. 그치. 꽃길님, 위가 요만해요? 아. 다른 거더 많이 드시나 보다. 햄버거 잘못 드셔가지고, 조금만 네. 드시고, 꽃길님은. 그러게 많이 못 드시네요, 진짜. 햄버거를. 아, 이슬리 그릴드 치킨 그 버거는 단종됐습니까? 몇 개야? 김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시간 처음 안녕하세요. 보신다고. 김진님 반갑습니다. 혹시, 제이와마니 구독 중이신가요, 김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몰랐는데 맘스터치가 아주 예전에는 치킨집이 치킨집 쉽게 말씀드리면 치킨집 치킨을 파는 가게였대요. 치킨.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더 늘린 거지, 변한 거지.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응? 완전 잘 됐네요. 안에 들어있는 치킨이 그렇게 해서 맛있는 거래요. 치킨이. 치킨 전문점이라서. 치킨. 사실 오늘도 리뷰하려고 했었긴 했었는데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맞나? 그것도 새로 나온 거 아니야? 네, 신메뉴입니다. 이름 뭐지? 세븐 뭐시기. 뭐 갈비레오 아니에요? 아, 그거는 제가 아니야? 먹었잖아요. 핫갈비 먹었잖아요. 피자. 이름 까먹었어요. 세븐입니다. 세븐. 대학생들 때문에 유행됐다고? 우리 리스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신기하네요. 으아. 그래요. 일어나라. 아니야. 너무 뭐 지금 위치에 있어.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먹어. 좋아요. 구독. 오? 오? 오히려 지금 제가 좀 더 불편함이 느껴지네요. 제님이 이렇게 말하시면 이렇게 말하니까 더 불편함이 느껴져요. 놀랐어요, 쌤님? 로아? 저 로아는 뭐 어디서 쓰는 겁니까, 이슬래? 요즘에는 다들 많이 바쁘시잖아요. 막 직장이라랴 뭐뭐 하랴 바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음식하기가 솔직히 싫어요. 그쵸? 귀찮고. 더군다나 쉬는 날은 그냥 누워서 뒹굴고 싶지 막 요리하고 싶지 않잖아요. 막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빼고. 응? 신혼이거나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빼고는 다 귀찮잖아. 만사가 누워있고 누워있으면 일어나기 싫고. 그럴 때 뒹굴다가 일어나서 레인지 돌리고 팬을 그냥 살짝 볶아서 먹으면 진짜 나만의 레스토랑 완성. 레스토랑. 네, 도미노 신메뉴 세븐 치즈 앤 그릴드 피자. 원래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아, 안타깝네요. 아쉽게도 다음 기회. 마님. 네. 왜 이렇게 남겨 꼬다리 남겨두신 거예요? 아, 뭐가 있어 보이게. 하나 있어. 제 과한 거 하나 먹어도 되죠? 네. 전자레인지만 돌리고 싶다고 진님? 전자레인지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따지면은 세상에 먹을 게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김진님께서 저 유튜브도 얼마 전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와우. 같이 열심히 채팅하면서 같이 소통해요. 김진님 네. 나오세요 밖으로. 웬일이야? 야, 같이 여기서 같이 즐기세요. 쪽으로 왔네요. 쪼쪼쪼쪼쪼. 감사합니다. 네, 김진님 자주 봬요. 반갑습니다. 맨날... 아 무슨 말하는지 까먹었어. 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꼬다리. 아니 이건 네가 눈앞에 쌓고 내 이거 다 먹어가지고 내 한 개만 남겨달라고 했지 말한 거고. 뭐에서 끊겼죠? 몰라요. 전자레인지. 그래. 다들 잘, 오, 다들 잘 기억하시네요. 제 옆에 있는 전 모르겠는데. 그 전자레인지를 돌린 음식에 전자파가 다 스며 있대요.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대요, 전자레인지. 여러분. 여러분, 와와와. 아시겠죠? 조금은 전자레인지 사용을 조심하시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가까이서 녹나 안 녹나 끓나 안 끓나 쳐다보지 마시고 멀리서 떨어져 계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멀리서. 먹다 보니까 또 그것도 괜찮네요. 또. 근데 약간 우리가 흔히 아는 맛이야. 예. 이거는. 예. 쪼그라님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우리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벌써 없어졌죠, 쪼그라님? 없어졌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이거 어우. 와, 오늘 너무 3인분인데 악착같이 먹. 뒤에 근데요 뭐 먹을 게 조금 양이 조금 많아요. 그거 다 먹을래. 그래. 너무 그거 감사하게 맛있게 다 잘 먹어야 돼서. 근데 뭔가 딱 요 정도 양으로 먹는 게 딱 괜찮은 것 같네요. 저희도 많이 없어 보이지도 않고 구색이 막 갖춰지니까. 와, 쪼그라님 20시간 잤어요 오늘. 와, 부럽다. 이거 그러면 네가 먹고. 네. 아, 아닌데 나 이거 몇 개 먹지도 않았는데. 이거 드십시오. 아니야, 먹어요. 네. 뭐? 정말 정말 원래 3인분이 아니고 요게 3인분. 그리고 피자도 먹었고 빵도 먹었고 떡볶이도 먹었고. 네. 안 그렇습니까, 이슬님? 후식 드세요, 후식! 후식 맛있게 먹을 거예요. 대박! 강추. 네, 폰타나 봉골레 파스타 맛있네요. 2780원인가 2730원인가 하는데요. 3000원 안 되는 가격으로 나만의 레스토랑을 꾸밀 수 있습니다. 자, 친구나 손님들 오시면요. 요리. 내가 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쁜 접시에 덜기만 하면 끝! 대신에 면은 삶고 팬에 옮겨서 볶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재료가 딱딱 편하게 잘 들어있어요. 맞아요. 쪼그라님 남친 해줘야겠다. 어머! 생겼어요? 어느 나라 귀신인데 쪼그라. 뭐야? 낚시. 뭐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네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음식은 여러분들이 흔히 쉽게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네. 저렴한 친구들로. 네. 그런데 맛까지 좋아요. 굿. 정말 맛있네요. 잘 먹어. 너무 기분이 업됐어요. 약간 원래 오늘의 주 메인인 친구의 요리는 안 돼서 이 친구가 약간 땜빵식으로 메인이 됐죠. 보조 출연으로 한 친구였는데 이거 우리가 항상 이제 쟁여놨던 거야. 아이템으로 쟁여놨던 건데 얘가 이렇게 빛을 발할지는 몰랐네요. 그러게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해줬는데 알고 보면 친구도 남자친구도 맨날 집에서 폰트나 쌓아놓고 먹고. 알면 다 알죠. 본식 순살. 근데 가격 너무 착하지 않아? 그리고 진짜 착한 것 같아요. 가격 홈플러스가 지금 행사니까. 그게 저 정식의 공식 행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식으로 한 행사인지는 잘 모르겠고. 무슨 저희가 마트는 항상 가면은 일단 가보세요. 제품마다 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다음에는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서 다른 요 회사의 제품도 한번 리뷰 한번 해보고 싶네요. 먹어보고 싶었었어요. 네. 맛있게 잘 먹었네요. 저는. 또 3년 안 쪘네요. 큰일 나 정말. 자, 마지막 남은 부시맨빵 요 한 조각을 먹고 2차 후치 먹도록 하겠습니다. 빙어 잡으러 가요? 빙어 아직 못 먹어봤는데 기대돼요. 두 분도 빙어 드셔보셨나요? 김진이 빙어를 처음 드십니까? 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저는 빙어를 날고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튀김으로 먹었었어요. 빙어 축제 가서 강원도 인제에서 좀 많이 하죠. 거기 가면 얼음 이거 깨가지고 동그랗게 파가지고 파리 낚시하는 걸로 빙어 낚시를 막 하는데. 예. 많이 잡아서 그 자리에서 많이 빙어를 잡으면 튀겨도 주고 해요. 근데 내 동생은 잘 먹더라고. 전 한 번 안 먹었습니다. 쌤님 또 안 드시는군요. 낚시하는 거 재밌어요. 튀긴 데벨로 빙어 극혐. 우리 캐리베리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리 누나. 빙어 잡아서 포장이 푹.
포장이요? 근데 요즘엔 빙어 축제 가잖아. 그러면 네. 빙어만 잡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우리 거기 갔을 때는 옆에 애기들도 놀 수 있는 네. 그 썰매 타는 데도 있고요. 그 미끄럼 있잖아요. 미끄럼 네. 그런 미끄럼도 만들어 놓고 그래갖고 놀기에는 좋더라고요. 포대자로 깔아놓고도 합니까? 네. 근데 좀 이제 춥다는 거. 근데 꼭 굳이 빙어를 안 드셔도 그 낚시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엄청 쉬워요.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시나요? 사랑님. 글쎄요. 글쎄요. 24일이 일요일이라서 빨리. 24일이 일요일이라서 일단 저희는 휴방합니다. 쌤님 나도 씻고 왔어요. 옥잠님. 정말 유정님 오셨네요. 아직 저희 김장 미뤄졌어요 지금. 아우 다행입니다. 네, 김장 일단 미뤄졌습니다. 아 미뤄졌어요? 네. 왜요? 아직 준비를 못하셨어요. 근데 몰라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상황에 따라서 김장 날짜가 정해질 것 같아요. 네, 캐리베리는 물이 다 얼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한국은 동파 예, 미져졌답니다. 네, 한국에도 많이 왔어요, 게린왕. 오늘 후식도 저는 처음 먹어보는 브랜드의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서 기대가 아주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듬뿍듬뿍 담겨있어서 더 설레이네요. 여러분, 후식 뭘까요? 뭘까요? 그럼요, 오늘 후식 있죠. 그리고 네. 오늘은 뭔가 나 채팅창이 뭐? 뭐? 정말요? 정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 그게 그거? 그게 그거? 정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왜? 쩌민이 오늘은 제일 바빴어요. 골드. 너는 또 뭐야? 그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어디서 또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또 이슬님 라가 무슨 말이에요? 라 이것도 먹으니까 맛있다. 대충 그렇네요. 캐리나 아이폰에는 안 보이네요. 스티커가 뭐야? 스티커가 안 보여요. 캐리는 캐리는 포기했어요. 라 몰라요. 뭐 그게 나 몰라. 라 에 억 그게 뭐지? 라 실화? 실화? 이 망고 스프레드를 이런 빵에 다 발라먹어 맛이 쓸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버터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망고 스프레드 버터 약간 버터 잼? 버터잼인가요? 네, 캐리나 컴퓨터로 하셔야 된대요. 뭐가? 서포터. 아이폰은 아. 서포터가 없네요. 아, S 마크 달고 싶다고 캐리나? 자, 일단은 네. 녹화는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뿅. 자, 오늘 제이와 마니가 갈릭 봉골레 파스타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네. 아, 이 친구 생각 외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가성비 정말 최고인 것 같네요.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yeah. 조리하는 방법도 간편하고요. 네. 아유 정말 착하다. 이런 경우야 막 감독님이 영화 찍는데 배우가 주연 배우가 빵꾸 낸 거야. 근데 그중에 약간 후보에 있다 그냥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데 얘를 급하게 그냥 넣었는데 얘가 연기를 너무 잘한 거야. 아, 그러면서 네가 대박나는 거지. 봉골레 하나. 아 이런 느낌이네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2차 후식 먹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